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레코딩 타임즈라고 하긴 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레코딩 타임스가 아니고 오늘은 리뷰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네. 오늘은 왜냐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VJ 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비디오 뭐, 타임즈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뭐 리뷰라기보다 우리가 그냥 오늘 일단 이렇게 저질러 놓고 우리도 나중에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약간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라 미완성의 리뷰가 되겠죠.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할 기어는 바로 이겁니다. 이 카메라 아니고요. 이 위에 붙어 있는 바로 얘입니다. 얘. 이게 뭐 저는 진짜 영상에 굉장히 문외한이라 핸드폰 카메라 말고는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져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 그런 물건인데 이게 렌즈 하퍼 카메라 마운트 컨덴서 마이크로폰 VP83입니다. VP83.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캐논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이 마이크를 여기다 마운트를 시키시고 이쪽에다가 인풋에다가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무슨 캐논이나 이런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바로 수음한 거를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건 어떻게 하느냐, 현 PD님이 이걸로 받고 이거 안 쓴 걸로 받아갖고 같은 컨디션에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비교한 사운드들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결론을 모르고 그냥 오늘 단지 퍼포머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떠들고 네, 이거를 네. 두 가지 방식으로 수음을 하는 걸로만 저희가 오늘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네. 뭐 레코딩 타임즈 이거 사실 집에서 그 우리 그 트래킹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고 이거는 결국에는 영상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마이크가 좀 아쉬워서 수음을 하겠다고 알아보시는 게 대부분일 텐데 인트로 다시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걸 보겠어 지금? 뭐 방구석 미션을 위한 게 아니고 이건 레코딩 타임이 아닌데. 네, VJ 야외 수음을 야외 수음이 필요한 VJ를 양성합니다. 양성도 못해. 뭐 아니야 이거. 어쨌든 이렇게 다른 거 요거 VP83을 저희가 오늘 리뷰 아닌 리뷰 현피님에게 다 떠맡기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네. 네, 슈어 사이트 우리의 고향가도 같은 사이트 슈어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마운트 컨덴서 마이크로폰.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진 한번 쭉 옆으로 넘겨볼게요. 뭐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네 뭐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데서 뭐 사용할 게 없는 거죠. 그냥 현장에서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밑에서 메인 피처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하이 디렉셔널 슈퍼 카디오이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성 지향성이 굉장히 명확한 네, 슈퍼 카디오이드 형태의 컨덴서 마이크고요. 그리고 네 오디오 게인 스위치가 있어서 마이너스 10dB, 0dB, 20dB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네요. 스위치업 로우컷 필터 있어서 뭐 밑단 깎아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와이드 윈드스크린 프로텍터 프로텍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밖에서 바람 불거나 이럴 때도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야외 전용 수음 마이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트라 라이트웨이트 맞아요. 진짜 뭐 거의 뭐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나는 단 거 같은 느낌도 안 나는 그 정도의 가벼운 무게. 그리고 배터리가 AA 하나 가지고 뭐 130시간까지도 간다고 네. 하니까 굉장히 배터리 효율이 좋네요. 자 그리고 밑에 디스크립션 볼게요. 어디에서 VP83이 사용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비디오 레코딩 DSLR 카메라를 갖고 비디오 레코딩 하실 때 그냥 오디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스펙 볼게요. 테크 스펙 보시면 133g 굉장히 가볍네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50에서 2만까지 가청 주파수 범위 때 거의 다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셔도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굉장히 높은 하이 주파수 대역까지 다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우 컷 했을 때 어떻게 프리퀀시 리스폰스 변하는지도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햄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ES 핑클. 미쳤나 봐. 핑클. 핑클. 핑클.
네, 그렇죠. 네. 이거 미쳤나봐. 자, 핑클 멤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성유리! 성유리. 네, 그렇습니다. 성유리 씨 보고 계십니까? 야, 보고 계시겠어요? 이거를? 아니, 결혼하셨죠? 네, 이거는 지금 방구성 뮤지션들도 안 볼 것 같은 리뷰인데, 네. 성유리 씨가 보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형 리뷰요? 아, 얘기하면 돼. 네. H.O.T. 잭스키스. H.O.T. 네. H.O.T. 멤버 중에 가장 좋아했던 멤버는? 전 강타요. 강타. 네, 그렇습니다. 강타 씨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보시겠어요? 뭐 노래 잘해서 좋아했습니다. 네, 네, 좋은 작곡가가 계시니까요. 네. SM 이사님으로서 좋은 곡들 좀 네. 쓰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연락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끄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끄럽게, 굉장히 뭔가 시끄럽게, 번잡스럽게. 자, 에어컨도 켜고. 자, 에어컨도 켜고. 자, 방송 미션도 양성하고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풍기 바람이 불고 에어컨이 켜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고요. 이상한 사람이 계속. 야! 어디 소리죠? 안 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현장에서의 어떤 돌발 상황들을 케어를 하려면 저런 마이크의 수음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옆에서 아무 시끄러워도 내 목소리를 제대로 이렇게 갖다 주느냐.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정신없는데. 이거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 정신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세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마지막 영디네요. 기어타임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막하고 있나? 너무 지금 막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어쨌든 이게 밖에서 이게 시끄러운 상황을 우리가 어쩌면 어떻게 보면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지 인지가 될 정도로 이거 지금 마이크가 열심히 열리를 하고 있는 중이겠죠. 지금 마이크가 이쪽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하고 슈퍼 디렉셔널이고요 지금. 네. 만약에 이 소리가 정말로 네. 저희가 잘 들어가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잘 들어가고 있다면 이건 그러면 좋은 괜찮은 거죠. 거죠. 네, 지금 뭐 온갖 지금 잡은 도장에 다 세팅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신 이게 뭐 힘들다 1인분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도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우리가 쓸 일이 없는 마이크고 우리가 이걸 갖고 뭘 할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갈 의지도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거든. 내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왜 사? 그렇죠. 우리가 살 일이 없어. 사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리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영상 하시는 분들. 네. 슈어 마이크를 우리가 속속들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결과도 모르고 크게 관심도 없는 마이크 오늘. 우리 알바도 아니고. 네, 알바 나왔어요. 잘 팔리든 네. 말든 우리 알바 아니죠. 자, VP83 같이 오늘 보셨고요. 뭐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큰 상관이 없지만 야외 수음이 필요한 VJ를 양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이크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저희에게 좀 더 와닿는 마이크를 준비해서 또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가끔씩 네. 이렇게 진짜 상관없는 거 나와도 현PD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한 반 리뷰 정도 이렇게 가끔 전달해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VJ 특공대에서 가져가십시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